27페이지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 해당되는 단원이 3번부터죠? 네. 자, 3번입니다. 무아리는 집에서 출발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평로로 서점에서 책을 사고 다시 학교를 향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살펴보니까 자, 얘가 갖고 있는 얘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가장 자, 왼쪽에 있지. 네, 실패인데 거기서 서점에서 안 봐요. 서점도 거의 없다니까. 옛날에 좀 있었는데 요즘 없어. 자, 학교가 있고 집의 위치는 자, 어디에 있어? 중앙에 있지. 네. 자, 이때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야? 30미터. 마이너스 30이라고 해야 되죠. 자, 30미터라고 할게. 지금 코앞이구나. 자, 그 다음에 서점이 있어. 대형 서점이야. 어, 그런데 교보문고야, 교보문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저희 시험에서 서점까지 거리는 몇 미터야? 50. 50미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동 경로는 얘는 집에서 출발해서 서점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는 거야? 학교에 가죠, 이제. 자, 이 과정에서 이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될 거일까? 130m. 자, 이동 거리는 50m를 갔다가 되돌아오고 30m만큼 갔지. 네. 그래서 130m 맞습니다. 남편 변이는 네, 0에서 30까지 왔습니다. 얘는 동서남북을 이렇게 해 줄게. 그렇다면 얘는 자, 변이는 서쪽으로 좀 마이너스 얼마? 30m 있다라고 해서 서쪽으로 30m 위치에 나가고 해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동서남북 표시가 되어 있네, 그지? 자, 서쪽으로 30m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자, 4번 문제 한번 보자. 4번 문제.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AB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A가 바로 보는 B의 속도는 상대 속도야. 자, 얘는 A가 보는 B의 속도의 크기는 상대 속도지 남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란 말이야. 즉,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가 되겠다. 자, 이때 B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몇 미터 퍼세크로 오고 있지? 4미터로 오고 있고. 자, A는 오른쪽으로 얼마로 가고 있어? 아, 그렇네. 자, 2미터 퍼세크로 가고 있습니까? 네. 2미터 퍼세크로 가고 있습니까? 화장을 생각하는데 1은 뭐가 돼? 마이너스 6미터 퍼세크가 되었다라고 했어. 즉, 얘는 서쪽으로 자, 6미터 퍼세크의 상대 속도를 가는 거라고 하죠. 자, 5번 다음은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과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얘는 등속도 운동하는 거지? 네. 얼마의 속도를 갖고 있습니까? 3m 퍼세트. 자, 3m 퍼세트라는 속력을 갖고 있나요? 네. 항상 인정한. 자, 몇 초가 됐을 때? 4초. 4초가 되었을 때. 자, 이 그래프 아래 넓이는 뭐에 해당하지? 이동 거리. 제가 갖게 되는 기온이라고 표현해 줄게. 아, 네. 기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 다음 설명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자. 물체의 가속도는? 가속도는 기울기지. 네. 기울기가 얼마나 돼? 0.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0이란 말이야. 자, 두 번째. 자, 0초, 3초 사이 이동한 거리는 시간 속도를 발에 넓이니까 12m. S는 12m를 이동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물체의 변이의 크기와 이동 거리는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잖아. 운동 방향이 안 바뀌었어. 네. 속도가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변이의 크기가 이동 거리가 돼. 되돌아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야. 예. 자, 입법 문제 한번 보자. 자, 입법 문제. 왼쪽으로 36km 바로가고 있대. 어, 36km 바로면 미터 퍼 세크로 얼마가 되지? 10미터 퍼 세크지. 72km 퍼 아워 하게 되면 얼마가 돼버리니? 20미터 퍼 세크가 되잖아. 알고 있어? 어? 네. 아, 네. 뭐 말이 되겠어요? 수도 없이 계산했던 거야. 자, 이때 10초. 자, 동쪽으로 이렇게 달리던 자동차가 10초에, 자, 동쪽으로 72km 퍼 세크가 되었대. 아, 72km 퍼 아워가 됐다. 어? 그럼 속도 방향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 그럼 속도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m 퍼 세크가 되는지. 몇 초 동안? 10초 동안. 자, 그렇다면 물체 가속도는 얼마가 될 거냐? 델타 T분의 델타 V 델타 V가 되니까 1m 퍼 세크지. 이제는 가속도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하워가 아니라 세크로 봤어요. 자, 7번 문제. 직선 경로에서 24미터 퍼 세크로 달리던 자동차 A와 20미터 퍼 세크로 달리던 자동차 B가 동시에 브레이크가 일정하게 감속하여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 A는 4초, 자동차 B는 5초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네. 바꿔보자. 시간 속도 그래프 한번 볼까? 제가 그래도 다음 시간에도 이거 같아요. 이거 해야지. 새로운 거 뽑아보셨거든요. 어? 새로운 거 뽑아보셨거든요. 뭐가? 이거요. 더 뽑아오라고? 더 뽑아가 되지 않겠어요. 10번까지. 또. 뒤에 계속 있잖아. 다 풀 수 있을까? 20번, 30번까지 아니에요. 어, 푸는 거 보고는 안 할 텐데. 내주. 네가 풀고 선생님 풀어주고 그러면 시간이 말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만큼 해놓은 거거든.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살펴봤더니 A는 처음 속도가 얼마야? 24. 24. 네. 자, 몇 초 동안 멈췄어? 4초 동안. 4초 동안 멈췄다. 자, B는 얼마의 속도를 갖고 있었어? 20. 멈출 때까지 얼마 시간이 걸렸지? 5초. 5초가 걸렸어. 자, 이만큼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자, 답을 한번 보자. 물체의 가속도 크기 차이를 얘기하고 있대. A의 가속도는 얼마가 될 거니까? A의 가속도 비율이잖아. 얘는 4분의 24가 되지. 얼마? 3분의 6. 미터 퍼 세크 제곱의 크기를 가지고 마이너스를 같이 기울이네. 네.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아. 그럼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네. 자, 기울기 마이너스니까요. 어. B는 역시 얼마가 돼? 5초 동안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이 되어버렸어요. 3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크기의 차이가 2미터 퍼 세크 제곱씩 나옵니다. 자,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살펴보자.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넓이가 되겠지. 네. SA라고 해볼까? SA는 이 넓이가 얼마가 돼? 48미터. 자, S가 면적이니까 SB는 90. 자, 전체 넓이의 50m가 되면은 아니, 반대예요. 이게 B 아니야? 빨간 게 B 아니야? 근데 뭐가 반대야? A가 B. 이게 48이잖아. 네. B가 50이잖아. 네. 근데 뭐가 바뀌어? 반대야. 아니, 여기 반대가 나왔다고? 네. 그런 얘기에서, 자, 그러면 B가 A를 2미터만큼 앞서 있다라고 얘기하지. 네. 그래서 틀린 얘기야. 자, B는 앞서 있고
없다고. 아, 조식이 그림을 도대체 뭐 그래? 라면서. 자, 두 차의 속도가 같아지는 때는 브레이크를 건 후 2초 때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속도가 이때 같아지잖아. 네. 오케이. 네. 자, 얘는 처음의 속도가 이렇게 나타나. A의 속도를 살펴보면 VA는 처음 속도가 24. 마이너스 6 곱하기 t가 되는 거지. 네. VP는 20 빼기 4 곱하기 t가 되는 거지. 둘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VA와 VB가 서로 같은 거야. 그럼 얘는 24 마이너스 6t라는 것은 20 마이너스 3t가 되어버리지. 따라서 2t는 4가 되어버리니까 t는 2초? 2초. 2초가 되겠네. 잘했어요. 제일 선수라서 좋아할 거 없어. 2학년에 들어가는 거. 요즘 1학년 때 잤잖아요. 중학교 2학년 입학 안 해도 시킬 거야 이러고. 아, 세페이트요? 파이팅 하나 해요. 응? 파이팅 하나 해요. 근데 걔네들은 2층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층은 쓰레기잖아. 아, 할 수 없잖아.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자, 8번. 8번 문제 보자. 정지한 물체가 출발하여 마찰력을 소통을 위해서 10초 동안 2m/s 제곱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일정 길게 일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속도 500과 얘에 대한 설명 부분을 불러보도록 하자. 자, 얘는 지금 시간은 얼마? 10초. 처음 속도는 얼마야? 정지 상태에서 기원하니까 0이지? 물체 가속도는 얼마가 돼버렸다라고 해? 물체 가속도는 2m/s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는 얘기지. 그래, 공식 활용만 해도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10초의 속력은 자, V는 원래 V0 플러스 AT지. 근데 V0가 뭐가 돼? 0이 됐다. 2 곱하기 전체 운동 시간은 얼마? 10초였지? 네. 그래서 10이 되어버렸어. 얘는 얼마? 20. 20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출발 위에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보자라고 했어. 그러면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지. 네. V0가 0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에 제곱이 되니까 얼마? 100m만큼을 이동했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한편 물체가 2m 이동했을 때 속력은 2m/s라고 했어. 자, 얘는 EAS는 4m/s까지 V0 마이너스 V0 제곱이 된 거지. 네. 자, 2 곱하기 가속도 2로 몇 미터 이동했어? 1m 이동했어? 네. 자, 처음 속도가 0이니까 V의 제곱이니까 V는 얼마야? 2m/s. 당연하겠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게 되니까. 자, 1m 이동했을 때, 1m 이동했을 때 지금 받는 전환속도를 받게 된다. 아, 이렇게 계속 가지고. 그러다 오르면 뭐야? 기하가 오른 거지. 네. 아, 이걸 똑똑해. 공식만 좀 어떻게 하는 걸. 저 머리가 이제 승원이가 됐어요. 어? 머리가 우리 승원이에요. 승훈이 비하 발언하지 마. 승훈이 비하 발언이야. 걔 못 외웠잖아요. 요즘 안 외우는 거지. 100번 쓰는데도 안 외우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 걔 100번 썼잖아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 아, 만약에 누가 관심이 있으면은 뭐 제가 쓸게요. 내가 얘기 안 했니? 중학교 1학년에 선생님 수업 중에 어? 뭘 해줬단 말이야? 부분부적법을 했었단 말이야. 부분부적법이요? 부분부적법 모르지? 네.
소싱에 이제 부품을 조금 쓸 일이 있어서 해줬더니 집 앞 가서 책을 막 사고 온 거야. 얼마인지 알아?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공부해 온 거야. 네. 아 정말 대단하다. 그런 식으로 막 공부를 스스로 찾아. 진짜 그런 애가 영재고를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 천재들이 얼마나 천재가 있는 거는 노력하는 천재, 재능 있는 천재. 재능 있는 아이들인데 재능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노력 안 해, 노력을 안 해. 그래서 장기만 보이거든. 이 소나이 소나이. 아니면 그게 굉장히 심한 친구고. 그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빼고는 차렸다고 하는데 선생님 볼 때 아직 태도가 없어. 옛날에 막 며칠 전에 저 생각했는데 선생님 또 옛날 처음 볼 때 똑똑했잖아. 아니요. 아이비 똑똑했잖아. 아니요. 아니었어? 네. 디스하지 마. 너 자고 있으니까 모르잖아. 아니 자고 있니야. 하주가 그렇게 말했어요. 똘똘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아이가 뭐라고 해야 돼? 진정성을 잃어가는 관심도 떨어지고 잔기만 태도도 나빠지고 잔대가리만 걸리고 그럼 진짜 나중에 진짜 너네들 중에 이제 베트남까지 해갖고 나중에 진짜 잘 되겠다 그랬는지 알아? 차숙이나 정윤이 같은 애들 왜 잘 될 거라고 하는지 알아? 쟤 성실하잖아요. 성실하니까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하주 백지훈 했던 게 하주가 성실함이 좀 부족했었거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 쌤 시간에는 맞죠. 빠른 쌤 시간 다른 때도 좋아요. 다른 시간에도 좋아? 그럼 하주도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항상 공부하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야. 그 태도는 뭐에 대한 반응이? 관심에 대한 반응이거든. 공부라는 거는 그래 막 죽을 동생 통해갖고 시간을 엄청나게 쓴다 그래도 아 하기 싫어도 없지로 하면은 안 돼. 밀도 차이. 되게 웃긴 건 뭐지? 선생님 이제 과거 선배들 때문에 문제를 매주 약한 대여 문제를 풀어. 네. 요번 주간 저거 다 풀면은 왜 문제를 풀었죠? 그러냐면 일요일부터 푼 것까지 하면은 저 다음에 한 140문제 정도 풀 거거든. 답지 만들어줘야겠는데. 네. 나 혼자 풀면 그새 풀어. 근데 답지 형태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보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답지를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정말 남성이 안 그러면 저거 답지 올려서 주지. 근데 답지 올려줘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답지가 어려워. 답지 공부하는 게 더 어려워 솔직히. 응? 제 답지라고 뭘 참는 저거를 답을 자기가 찾을 수 있게 답을 이해할 수 있게 선생님이 답지를 새로 만드는 거거든. 네. 근데 저 문제가 기억이 안 나 풀고 나서 이제 알아? 하기 싫어 죽겠는데서 그래. 내가 다 재밌어서 하기 했으면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텐데 하기 싫으면 꼭지락지르니까 그냥 풀이 과정만 제대로 써주고 이제 저기 이제 답지 제공한 거 갖고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갖고 주고 있거든. 풀 과정 새로 다 써. 답지 있는 다 무시. 왜 무시한지 알아? 어려우니까. 봐도 이해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내가 봐도 이해 안 되는데 애들은 뒤에 안 되는 저 답지를.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내가 봐도 이해 안 돼. 왜 이렇게 써? 왜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봐도 까탈스러운 거를 학생들이 보면 더 어렵겠지. 우리는 이제 우리 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내용이나 개념 문제보다는 스킬 문제가 너무 많아진 거야. 슈페이드가 비교적 스킬보다는 개념 연습이 많아. 옛날 하이탑이 가장 많고 요즘 최근 수능은 쓰레기야 쓰레기. 수능 안 보는 게 좋겠죠. 그거 수시로 가야지. 내신을 근데 내신을 잘 따가면 또 수능형 공부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죠. 학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특정 학교는 모의고사가 아니고 특정 학교는 수능 특강 갖고 진도를 나가. 어이없지 않니? 수능 특강 갖고 진도 나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 특강은 책도 아니야. 내용이 거의 없어. 요약정리밖에 없어. 그거 따라가고 야 풀어 숙제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주고 끝나더라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애들이 물리를 못하지. 그러니까 물리를 포기하지. 물포자리를 가장 먼저 포기했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능에서 물리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물리 과목을 수능에서 없애는 게 맞아. 아 물리 수능 있어요? 수능 있지. 아 물리 과목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없애는 게 나아.
아이들이 군대 가서 선택 안 하는데 공대 갔는데 물리 선택 안 해갖고 봐. 그럼 나중에 군대에서 진짜 불만하지. 점수 따는 위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어. 애들이 계속 모의고사 이제 이런 것만 푸는 거야. 수학도 똑같아. 수학도 정상적으로 풀면은 수학 수능에 나오는지 진짜 정상적으로 풀면 하나에 진짜 20분 넘어가는 문제들 많아. 그렇죠. 근데 유형 연습해서 그렇게 외워갖고 푸는 거야. 나중에 대학. 근데 요새는 그냥 수능으로 나의 유형을 외워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형을 외워서 유형풀이 한다고. 선생님이 더 웃긴 얘기 해줄까? 강남에 가면은 어? 이제 2학기 때, 때 겨울방학 때, 아 여름방학 때쯤에 어떤 선생님들이 나타났는지 알아? 수능 점수 하위 등급을 중반 이상으로 높여준다는 선생님들이 나타나. 상위 등급은 안 돼. 하! 어? 중반 이상으로 높여준 선생님이 나타나거든? 근데 그 선생님들이 수업 뭐 하는지 아니? 그거 이 작년 수업? 답을 찍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순서대로 안 풀고 답을 넣어서 푸는 방식을 가르쳐줘. 선생님들이 나타나기 시작. 그게 그 안 풀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시간을. 아, 근데 못하는 애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엄청난 노하우야. 그렇죠. 어? 아이들한테 또 가르치는데 와 대박이야 대박. 왠지 아니? 그렇죠. 진짜 60등급 나온 애들이 한 3등급 정도까지 올라온 애들이 있어. 진짜 그런 애도 있어요. 저희 학교도 제가 이제 시작한 경우에요. 대학 입시니까 더 하지. 맞지도 않지. 누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와. 근데 찍는 것도 선생님이 비법을 하나 배웠는데 그분한테 어? 어떤 비법이 있는지 아니?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이제 가르칠 때 1번부터 대입하고 가르친단 말이야.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번호가 오름차순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돼 있어. 그래서 몇 번부터 대입하는 게 가장 인기야? 3번. 3번부터 대입하는 게 가장 인기야. 중간부터 이렇게. 어. 그리고 크다 작다 판단하면 단어도 되잖아. 그렇죠. 어? 크다 작다 갖고 거기서 시간 부족하면 만약에 3번 찍었는데 작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번 하면 2번이라고 하면 확률이 50%가 된단 말이야. 와. 정확히 안 풀어도 평균 50%면 야 20%에서 50%만 되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그냥 모르겠는데 30%는 게 둘이 중요한 찍는 거야. 그리고 찍기 방법 가르쳐준 선생님이셔. 엄청나게 놀아. 1학기에 내내 놀아. 2학기부터 수업, 이제 여름방학부터 수업하거든. 수능 전까지. 근데 수능 전 진짜 전주까지 수업해. 선생님. 애들 민지만 쉽게 배우게 했다고. 와. 일설에는 뭐 지방서 본다는 소문도 있던데 모르겠다. 거의 반년을 쉬고 반년 동안 일하 그것도 일하는 것도 되게 좀 일하. 근데 찍기를 배울 게 없잖아. 찍기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어? 솔직히 찍기 배울 거 없잖아. 네. 그러니까 반년은 뭐 가르칠 애들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수능 급해지잖아. 네. 왜? 일반 학원 다녀서 아무리 공부해도 등급이 안 오르니까. 아, 그때 여름방학 때 놀기 시작한다. 와, 똑똑하게 하시네. 근데 웬만한 선생님들이 1년 보는 것보다 더 멀어. 진짜 웬만한 선생님이 1년 보는 것보다 더 멀어. 강남에 그렇게 도망가? 어. 강남에서 수학 선생님들 평균 수입보다 더 많을걸? 와. 반년 안. 진짜 찍신이야 찍신. 오늘 그리고 수학 공식을 안 쓰고 자기가 만든 수학 공식을 가르쳐. 아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된 식이야. 아 증명이 안 됐는데 어 대입하면 다 맞아. 어떤 다른 선생이 그 원리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원리를 찾을 수가 없어. 그냥 실험식이야. 대단한 선생님이지.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질 거야. 그 선생님? 네. 그런 가책이 안 느껴. 왜? 자기한테 배워서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수학이라는 과목이 점수를 올려주는 거잖아.
웬만하면 거의 모든 과목에 점수 올려주고. 근데 또 양심이 없는 선생님은 그 학생을 여태까지 가르쳤던 선생님이지. 진짜 막말로 빠르게 배운 애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막 하고 다니면서 배웠는데 고3 1학기까지 등급이 6등급, 7등급이 말이 되니? 8등급, 9등급이 말이 돼? 전 4학, 전 8등급이 말이 됐습니다. 그럼 너를 여태까지 가르쳤던 선생님을 모욕하는 거야? 아 그래요? 1, 2등급 받겠습니다. 1등급 해야지. 개항고 1등급 뽑기 위해 욕도 안 하네. 어? 개항고 기하고 동학교? 네. 열심히 하면 받지 있는 수 있는데 쪽수가 부족해 1등급 못 받는 것도 아니잖아 사건인데. 그렇죠. 자 9번 문제. 그림은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 설명 모르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자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지? 순간속력이야. 순간속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 순간속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란 얘기지. 속력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 즉 가속도가 음의 값이라는 얘기야.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야. 그래서 x지. 네.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 크기는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알 수가 없어. 어? 알 수 없어요. 네. 기울기가 변화되는 건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다. 자, 한편 물체의 순간속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 그래서 기가 가장 좋은 답이 되겠다. 자, 10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자. 네. 자, 1kg이 봉이랑 봉을 지구와 달에서 각각 잘 낙하시켰다. 처음 2초 동안 낙하 거리를 바르게 쫙 띄워낸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지구의 중력과 속도는 9.8이라고 하고 달의 중력과 속도는 1.7이라고 이야기하자. 자, 그러면 낙하거리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지구에서의 h를 보자. 2분의 1 곱하기 얼마? 9.8 곱하기 시간은 몇 초 동안 낙하했대? 몇 초 동안? 처음 몇 초 동안? 2초. 2초 동안 낙하한 거리야? 자, 2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얼마? 19.6m만큼을 낙하했겠지. 자, 달로 가져가보자. 2분의 1 곱하기 1.7 곱하기 2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얼마? 3.4m만큼을 이동을 했겠지. 왔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내주는 값이야. 너 처음 맞았어? 아니요. 자, 11번은 안 할 거고, 12번도 안 할 거고, 13번부터 잠시 이제 진행하도록 하자. 이름까지 질문. 아, 근데 이름이 이제 남친 이름이 뭐라고? 저 아까 잘못 들었던 너하고 이름 똑같대. 그렇다. 이렇게 이름이 커서? 아니요. 이 신선호가 그거예요. 홍산시대 한 번부터 하신다고 했었는데 한 번부터 들어 가겠습니다. 진짜 목폭섬이구나. 13번 다음 육상 경기 600m 트랙이라고 합니다. 어, 600m짜리 트랙은 없지? 자, 200m 경기에서 직선 트랙만 달려도 되지만 300m 거리는 직선 트랙과 원형 트랙 두 개를 모두 달려야 합니다. 자, 위와 같이 300m 트랙에서 결승점과 출발점과 결승점까지의 직선 거리는 210m라고 합니다. 한 선수의 300m 기록이 30초로 측정되었을 때 이 선수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로 오른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네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거 사용하면 돼요. 시간 관리시간 정확히 써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평균 속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분에 뭐가 되지? 이동 거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30초 동안에 얼마를 이동했어?
300m만큼을 이동했어. 그래서 이게 얼마가 돼? 10m 퍼 세컨드. 한편 평균 속도의 크기를 구해보자. 평균 속도의 크기는, 자, 얘는 델타 t분의 변이가 되겠다. 즉 얘는 30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해? 210m만큼 이동하겠지. 따라서 7m 퍼 세컨드라고 한다. 자, 14번. 야구공을 지면에서 10m 버스의 속력으로 연직 삼각으로 던져올렸다. 야구공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인가? 중력과 변시라고 하자. 최고점의 위치를 구하는 거지. 네. V는 V0 플러스 H라는 식에서 첫 번째 식 0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네. 첫 번째 식이 아니고 왜 두 번째 식이야? 두 번째 식이에요. 첫 번째 식.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이었는데 두 번째라고 했잖아. 첫 번째는 10-10t가 되겠지. 따라서 t는 몇 초야? 1. 1초. 맞다. 그때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10.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 h는, 자, 얘는 0 빼고 10의 제곱이 되겠지. 네. 따라서 h는 얼마? 5m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질문하지 않은 것까지 한번 답을 해봤어요. 15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피곤한데 힘줄 나왔어요. 자, 그림과 같이 뷰렛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도록 장치하였다. 뷰렛의 밸브를 조절하여 한 방울이 패트리 접시에 부딪히는 순간 다음 물방울이 낙하를 하도록 하였다. 현재 물방울의 낙하 거리는 1m였다 라고 한다. 그렇다면 1m 낙하에 걸린 시간은 시간 간격이 되겠지. 자, h는 2분의 1 곱하기 중력과 속도 얼마 쓰기를 했어? 따로 언급이 없니? 네. 따로 언급이 없대. 9.8 아이씨. 9.8로 쓸까? 그냥 일단 10이요. 그래. 10이요. 계산이 편하잖아. 9.9가 있는 걸로. 아, 자, 9.8 곱하기, 자, 얘는 델타 P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1m란 말이야. 그치? 자, 그렇다면 델타 P의 제곱은 얼마가 되지? 9.8분의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얘를 식을 변형을 한번 해볼까? 얘는 2 곱하기 20 곱하기 98이 되어버리겠지. 야. 지워지고 지워졌지. 네. 쏘리. 49가 되겠지.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얘는 20이야. 얘 10이 돼버리고, 자, 얘는 델타 t는 얼마가 되니? 7분의 루트 10초가 걸리겠지. 오케이? 네. 7분의 루트 10초라고 합니다. 그냥 중요한 것부터 10쏠까? 10쏘 그냥 비싼 거 때릴까? 그러니까 약이라고 했어요. 너무 귀찮다, 그지? 네. 10쏘면 그냥 그래도 좀 쉬울 것 같아. 아니, 그래도 뒤에 루트 나올 것 같아. 하하. 델타 T가 돼버렸어. 네. 그럼 1m잖아, 그지? 네. 델타 T의 제곱이지. 그렇죠. 델타 T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5. 자, 얘가 5분의 1이 돼버리겠지. 네. 델타 t는 a 똑같네. 5분의 루트. 루트 5분의 2이 되어버리겠다. 5분의 루트로 하면 안 돼요. 자, 유리하네. 응? 유리하는 거죠. 아, 좋잖아. 나중에 계산하기 힘들어. 얘 스트레이트로 할까? 네? 계산기 쓰기 싫어서. 뭐가 더 가까운 걸까? 제게 더 정확한 값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얘는 40방울이 걸리는데 시간 간격이 이미 줄어졌네? 아, 젠장씨.
40방울 낙하하는데 18초가 걸렸대요. 그럼 한 방울 낙하에 걸 시간이 얼마야? 그거 2분의 3초. 자, 얘는 한 방울 떨어졌는데 18초 동안에 40방울 떨어졌잖아. 9분의 20초. 40방울 40분에 얼마가 되니? 40분에 18이 돼버리겠지. 그치? 20분에 9초. 20분에 9초가 걸리네. 0.4초. 0.45초. 우리 거 다 나만이야. 이거 쓰면 돼.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물방울의 낙합 가속도는 얼마인가? 아, 낙합 가속도를 계산하라고 했구나. 그러면 얘는 1m 떨어지는데 2분의 1 곱하기 a 모르지? t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400분의 81이 되어버렸어. 그치?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니? a는 얼마? 81분의 얼마? 8000이 되어버리니? 그럼 약 얼마가 되어버리니 이거? 약 10, 800이야. 약 9.9 정도가 될 것 같아. 아, 좋다. 와, 기억이 맞았어. 틀린 거. 두 번째, 물방울의 낙하거리를 0.5m로 바꾼다면 40방울이 낙하한데 걸린 시간은 8초가 된다라고 했어요. 0.5m를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한번 계산해보지. 오케이? 0.5, 2분의 1m지. 2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9.9 곱하기 델타 t의 제곱이야. 그렇다면 델타 t의 제곱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버리니까? 9.9분의 1이 돼버리지. 그래, 그래.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99분의 10이 되어버립니까? 맞아요? 그럼 델타 t는 얼마가 되지? 루트 99분의 10이 된대요. 이게 한 방울 떨어진 데 걸린 시간이야. 그렇다면 18초 동안에 몇 방울 떨어지냐고 물어본 거니? 되게 귀찮다. 40방울 떨어진 데 몇 초가 걸렸냐? 40분의 델타 t가 되어버렸어. 그럼 40 곱하기 루트 99분의 얼마? 10이 됐대. 어, 되게 귀찮은데 이거? 귀찮은데 부담 쓰자. 계산기를 쓸게요. 똑똑한 계산기가 계산을 해줄 겁니다. 40 곱하기 루트 10 나누기 99. 얘는 약 13방울이네. 여기서 몇 초가 걸린다 그랬니? 9초가 걸린다 그랬니? 약 13초 정도가 걸린다. 약 13초가 걸린다. 자, 한편 같은 조건에서 수은으로 촬영하면 낙하거리는 똑같지. 질량과 공기거리 때문에 똑같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옳은 건 기억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히터 점수랑 거 딱 주면 안 될까? 어우신가요? 굉장히 높네 이 도시리. 열대 지방인데 거의? 저 옆에 강의실 그냥 국어 아니에요. 어? 국어 아니에요. 지금 시원해. 어? 왜 안 꺼지지? 저희 운전 정지. 와, 엄청 높다. 자, 16번 문제 한번.
10m/s의 속도로 달리고 있던 자동차가 일정한 가속도로 감속돼 멈추는데 5m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 10m/s로 달리게 되면 감속해서 멈춘 데까지 거리는 멈출 때까지 거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오케이? 네. 속력이 두 배가 되면 멈추는 거리는 네 배, 네 배가 되는 거지. 그럼 4, 20. 자, 그렇다면 얘는 20m만큼의 거리가 필요하겠네요. 에너지 부족식 갖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7번. 17번. 다음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직선 동안에 어떤 위치의 가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나타냈다. 그래프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죠.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자, 1초, 2초, 3초, 3초까지 그 시간의 일정. 자, 그리고 가속도는 자, 0초부터 1초 사이 가속도가 얼마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3m/s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1초부터 3초까지는 속도 변화가 없어요. 자, 3초에서 4초까지는 자, 얼마를 갖는다고 합니까?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물체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어떤 속도를 갖고 있었습니까? 어떤 속도 갖고 있었어요? 아니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문제를 써져있네요. 정지 상태에 출발한다고 문제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 속도가 0부터 출발하시면 되겠죠? 네. 0초부터 1초 사이에서는 속도 증가가 얼마큼 있었어요? 아래 넓이가 속도 변화량이 아니야. 얼마가 되지? 3m/s가 되겠지. 어떻게 증가하지? 일정하게 증가할 거야. 뾰족이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자, 1초부터 3초 사이에 속도 변화가 없지. 그죠? 다시 3초, 4초 사이에서 면적이 얼마큼 더 증가합니까? 이만큼 더 증가하죠. 그 최종 속도는 얼마가 되버리니? 5m/s라는 속도를 갖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문제를 보자. 출발 후 2초가 되는 순간에 물체 온도 방향이 바뀌었다. 속도가 0이 되어 바뀌는데 바뀌는 영역이 없지. 그래서 얘는 아, 그거 못 보셨어요, 선생님? 아, 그게 원점이라고 남겨 버렸잖아요. 아,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랬어? 3초가 됐을 때 아래 넓이는 얼마큼이 감소하게 되니? 4만큼 감소하겠지. 그럼 네. 네. 4만큼 감소하면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m/s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네. 3까지 올라갔다 4만큼 감소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m/s가 돼. 그럼 얘는 어떻게? 얘는 2동안에 4만큼 감소하지. 맞아? 네. 그럼 0이 되는 때는 언제 찾아주면 돼? 0이 되는 때는 언제야? 2.5초. 0.5초니까 2.5초일 때가 되겠지, 그치? 맞아요? 네. 다시 속도가 얼마큼 증가하게 됩니까? 2만큼 증가하죠? 네. 그럼 4초일 때는 얼마에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겠죠? 네. 얘는 다시 속도가 여기서도 0이 되겠지.
3.5초일 때 후속력이 0이 되는데 운동방향이 다시 바뀌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초가 되는 순간에 물체 운동방향이 바뀌다 2.5초 지지 X야. 자, 출발 후 3초 동안의 물체의 총 교류를 계산해 보지. 얘네들의 총 교류를 계산하자. 아래 넓이를 계산하는 거지. 얘 넓이 얼마야? 얘 넓이 얼마? 2분의 5 곱하기 2, 2분의 3이니까 4분의 10.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5만큼이 더해졌지. 빼기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돼버리지. 네. 자, 그 다음에 요 넓이는 얼마가 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 돼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전체 넓이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얘는 4분의 2분의 1 빼버리면 얼마가 되니? 에이크, 4분의 15.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얼마? 4분의 3이 돼버렸지. 맞아요? 아니냐고요. 그러면 4분의 얼마? 12. 12가 되니까 이 단위는 3. 3m만큼의 변율을 갖게 됐다. 플러스 3m의 변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출발점 외 4초 동안이라고 4초 동안 맞지. 자, 출발점 외에 물체의 속도가 0인 구간은 자, 한 번, 두 번이지. 네. 두 번이다.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지요. 맞았죠요. 자, 그렇다면 얘는 디귿 하나만 옳습니다. 18번. A.99에서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 자 가져간 상태에서 종이가 낙하는 걸 보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종이를 잡는다. 낙하기 전에 예상하여 미리 가능하면 안 되고 잡은 위치 B를 표시하여 AB 사이의 거리에 S를 측정해 줍니다. 자 잡은 위치 B를 표시하고 이렇게 S를 표현했는데 S값은 사람마다 다르다. 만약에 S가 20cm라면 반응 속도는 얼마가 되는가 중요한 속도 10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눈으로 보고 자 멈출 때까지 자 손을 잡을 때까지의 거리가 0.2m만큼 내려왔지. 자 2분의 1 곱하기 중요한 속도는 얼마 쓰기로 했어? 12가 쓰기로 했지. 네. 10 곱하기 T의 제곱이야. 자 그렇다면 얘 T 제곱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10분의 0.4가 돼버리지. 0.04가 되겠네. 따라서 반응 시간이 몇 초야? 0.2초가 반응 시간이 되겠다. 또 다시 혼자 수업하는데 혼자 자고 있냐? Wait a moment, please, teacher. 자, 이제 너무 졸려, 진짜. 19번 문제를 하고 있지. 선생님 지금 어저께 11시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거의 1시 근처까지 잤습니다. 1시간 반 자고 나온다. 지금 몇 시간이야? 12시간 지났지? 18시간 지났지? 지금 19시간이지? 10시 반이면 20시간 정도 게임은 뭐야? 난 19번 대단하시네요. 문제 풀면서 정신 차려. 자 19번 문제를 한번 보자. 직선이 자동차 A가 자동차 B의 위치를 지나는 순간 정지했던 B가 같은 방향으로 출발한 후에 자동차 A와 B는 다음과 같이 운동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수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자 얘는 지금 A의 가속도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
A의 가속도는 얼마가 돼버리지? 얘는 시간 얼마 동안에? 5초 동안에 속도가 10에서 16으로 바뀌었어.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 5분의 6. 1.2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지. 이게 A. B의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 B의 가속도는 자 5초 동안에 0에서 8로 변했지. 맞아요? 5초 동안 0에서 8로 변했대.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 1.6 미터 퍼세크 제곱이야. 근데 말이죠. 자 A가 10m만큼 지금 앞선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 10m 퍼세크구나.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자 B가 A를 추월하려면 자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그렇다면 SA를 한번 볼까? SA 첨속력 10 곱하기 T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1.2 1.2면 그냥 5분의 6 수가 5분의 6 곱하기 T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SB는 자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1 곱하기 5분의 8 곱하기 T 제곱인데 이게 같아지는 순간에 얘들은 뭐가 돼? 추월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같은 위치가 있어야지. 따라서 10T 더하기 10분의 6T 제곱이라는 값이 10분의 8T 제곱이 되겠지. 네. 자 그렇다면 T, T, T 하나씩 지구에 이항시켜봤어. 10분의 2T라는 값은 10이 돼버리겠지. 그럼 T는 몇 초야? 50. 자, 50초 후에 추월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는 옳지 않겠다. 두 번째, A와 B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속도식은 VA라는 녀석은 10 더하기 A 곱하기 T가 되겠고 VB라고 하는 녀석은 A 자, 이것도 직접 계산 넣어줄게. 자, 얘는 5분의 6 자, 얘는 얼마? 5분의 8t라고 쓸게. 두 값이 같아야 되겠지. 네. 그럼 10 더하기 5분의 6t 더하자. 이 값은 얼마? 5분의 8t가 돼버리겠지. 따라서 10이라는 녀석은 5분의 2t가 돼버리니까 t는 몇 초? 25초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25초에 속도가 같아졌습니다. 0초에서 5초까지 A가 온 B의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라고 했는데 상대 속도를 계산하자라고 얘기했지. 맞아? 상대 속도를 한번 보자. 0초에서 5초 사이의 상대 속도는 V-R이라는 녀석은 누가 보는 누구의 속도야? A가 보는 B의 속도지. 그럼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가 돼.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5분의 8t 마이너스 5분의 6t 마이너스 10. 그럼 얘는 얼마가 돼? 5분의 2t 마이너스 10이 되어버리겠지.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자 v 상대 속도는 점점 더 크기가 어떻게 될까? 커져요. 상대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지? 커져요. 커진 이게 작아지죠. 크기는 작아지잖아. 이해해? 어? 네. 그래서 상대 속도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자, 얘는 속도의 차이가 상대 속도잖아, 그지? 상대 속도가 점점점 작아지는 걸로 보이잖아. 그래프상에서 높이 차이가 상대 속도란 말이야. 이게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보이스가 되겠다. 그래서 니은 하나만 옳겠네요. 자, 20번 문제. 그림은 직선상에서 정지해 있는 자동차가 출발하고 난 뒤에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가속도가 막 변하는구나.
이 물체에 대한 운동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불러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가속도, 시간, 속도 그래프 한번 살펴볼까?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 그래프 살펴봤는데 처음 몇 초가 될 때까지? 2초가 될 때까지. 자, 처음 2초가 될 때까지 가속도는 얼마로 증가하지? 가속도는 얼마로 증가합니까? 0에서 3m per sec 제곱으로 나타나게.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지지. 자, 다시 4초가 될 때까지. 4초가 될 때까지 가속도는 또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시간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 아래 넓이가 뭐가 된다라고 했어? 시간 변이. 자,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어. 자, 그렇다면 이 크기는 얼마가 되니? 이 크기는 얼마야? 얼마? 4야. 4 곱하기 3이니까 6. 얼마큼? 3. 자, 3만큼이 되겠지? 여기가 1차함수니까 속도 그래프 몇 차함수로 그려야 돼? 2차함수형 그래프. 그 다음에 얘는 면적이 일정하게 감소해서 다시 얼마큼 증가하지? 얼마큼 증가해? 3. 3만큼 더 증가한단 말이야. 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먼저 보자. 4초일 때 자동차의 속도는 6m per sec이다. 맞죠? 자, 여기가 6이 되어버리니까 3초일 때는 6m per sec라는 속력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 출발 후 4초까지의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자,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전체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지. 네. 자, 그렇다면 전체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6. 평균 길기 계산하라는 얘기야. 아. 이해해? 아, 그럼 2분의 3. 평균 기울기 계산하면 얘는 얼마가 되니? 2분의 3. 자, 얘는 4초 동안에 얼마? 6. 6만큼 변하니까 얘는 1.5m per sec 제곱이. 이거 평균값 얘잖아. 주간값이잖아. 같은 결과를 갖지? 네. 그래서 1.5m per sec 제곱이 되었습니다. 맞죠? 자, 4초 이후에 물체는 자 등속 직선 운동한다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가 알 수가 있니 없니? 0초부터 4초까지만 표시했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게 계속 0으로 쭉 가는 그래프였다면 속도 변화가 없지. 네. 그럼 등속 운동을 해. 근데 그래프에서는 표시가 안 돼 있어. 네. 그래서 애매해. 아마 그래프상의 그림에 표시가 돼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왜? 답이 1번, 2번, 기니만 답인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마도 가속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해해? 자, 여기까지 풀었단 말이지? 21번부터 또 세수점 하고 세수점 하고. 아, 미치겠다 진짜. 이래서 같이 있어야 돼, 상황이 없는데. 혼자 하는데도 졸면 어떡하니? 근데 혼자 하면 더 체력 소모가 심해. 아, 시간.